누가 부석 부석 되니? 뼈개를 올리는 거야. 그것도 그렇고 걸렸으면은 배추를 빼든가. 그러니까 또 빼야 되잖아. 또 빼야 돼. 세게 낼 수 있어. 나의 한계. 단세. 형이. 근데 세. 동료 맞니? 잠시 자릴게. 이제 내가 왜냐면 나 이렇게 식당에 있다가 너가 연기 달라 해서 연기하면서 나왔거든. 고마워. 알겠어. 캐럿들 캐럿들 항상 행복하세요. 애교 부탁합니다. 정한 씨라고 하는데. 캐럿들 항상 행복하시고요. 민규 그리고 저희 세븐틴 그리고 저 정한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캐럿들이랑 밥 먹으려고 밥 시켰다. 아 그럼 같이 밥 먹으면 되겠네. 지금 이제 캐럿들 저녁이니까 민규랑 같이 다 같이 행복한 즐거운 저녁 식사 하세요. 그래서 지금 곱창 볶음 시켰어. 곱창 볶음? 어. 크, 맛있는 거 시켰네. 알았어 끊을게 이제. 미안해. 알겠어 잘 놀아. 아스팀 우승하셨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뭐야? 특별한 상품이 있다고 해서. 뭐죠? 정한 씨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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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와주시나요? 네! 특별한 상품! 앨범! 발렌타인데이, 빼빼로데이 다 사람들이 챙겨. 맞아. 삼겹살 데이 한 번도 안 챙겨. 굉장히 속상했어. 나 울고 같이 먹으러 가자. 아니면 형. 오, 나 기계치. 또 세븐틴의 약간 엄마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뭘 사가야지 애들이 좋아하지? 뭐 약간 벨벳으로 이거는 옷이 좋아야겠다. 에스쿱스도 양말 치는 거 좋아하는데. 이거는 승관이, 이거는 형광색 도겸이 줘봐야지. 오, 이건 내 거. 제가 고른 양말은 이 두 개입니다. 네, 제가 멤버들 거는 굉장히 좀 막 화려하고 독특한 것도 고르고 했는데 저는 신을 수 있는, 제가 신을 수 있는 이 무난한 두 개 양말, 네, 제가 잘 신도록 하겠습니다. 재워야 돼요. 우리 오늘 이거, 이거 한번 보고 하는 거 어때요? 뭐? 뭐? 디노를 갑자기 깨우는 거. 혼내지 말자. 아, 혼내지 마. 그래. 혼냈다고 하고 다 같이 나가보는 거. 좋다. 자,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캐럿들. 고생 많았어요. 디노 오늘 얘기를 너무 안 했는데. 얘기를 왜 이렇게 안 했어, 얘기를. 잠깐. 팀을 찼어? 40분 잔 거야? 야, 근데 왜 이렇게 했어? 야, 인사를 그럼 제대로 한 건데. 끝났는데 지금 인사해. 40분 동안. 지금 진짜 끝났어. 마지막으로 그럼 인사해 40분 잤으니까.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야, 씨. 40분 잔 줄 몰랐네. 거짓말을 해라는 노래 들었는데 너무 자. 아, 그때부터 잔 거야? 다음 무방에는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. 그러면 다음 무방 혼자 한번 나와. 아니, 혼자 나왔어. 나 혼자 나왔었어. 단소 불고. 아주 나이스. 아주 나이스. 알겠어. 그러면 캐럿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끝내자. 안녕. 안녕. 야, 수고하셨습니다. 뭘 끝나 지금. 이제 반도 안 돼. 이럴 줄 알았어. Wanna see? 어? 댓글 좀 읽어주세요. 와, 저 소름 돋았어요. 왜? 17밖에요? 거의, 그래, 거의 진짜 과장이 적금인데요? 형 웃긴 거 찾았어, 웃긴 거. 진짜. 자, 그러면 호시부터 저희가 딱 3명만 호시댄스 타임!
조수아 뭐하는 거야? 너 너무 티났어. 너 오늘 점심 저녁 없어. 정은이 신 났어? 오지마! 오지마! 야 준영! 야 준영! 야 준이 무리수 크게 뒀다 야. 오, 오. 야 준이 무리수! 준영이 준이 왜 지금 몇 분 남았어요? 3분 남았어 3분! 야 3분! 여기 지령이 있대요. 지령이? 아~ 지령. 지령이? 지령. 지령이? 지령이? 지령이 있어요. 근데 우리는 똑똑해가지고 잘 맞출 것 같아요. 거예요. 오케이. 아 우리는 운동을 해서 항상 이뻐. 해보자 해보자. 어디 배우 게임 할까? 아무데나 명 못해서. 아 힘들다. 저 왜 이렇게 힘드니? 저희가 힘든 줄 알았어요. 분명히 누가 말해. 어 뭐라 그래? 네가 일어나, 없다고 무슨 노래야? 난 항상 시작이 뭐야? 시작이 뭐야? 제목을 얘기했어. 뭐냐고? 무슨 노래야? 이 노래 몰라? 분명히 시작이 뭐였냐고? 분부터 시작해봐. 분 분명히 내가 말해. 진짜 형아 분명히 내가 말이 있어 노래가. 윤상 아니면 내가 거짓말이야? 분명 넌 없어. 와 대박. 오케이 저는 여기에서 소원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냥 받아가지 못하겠고 정말? 제 거랑 교환. 아, 오케이 저번에 소원권. 어떻게 이러고도 네가 화이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야? 고가니까 내게 명호 야 뭐 악수 안 할래. 아 괜찮아. 이게 나 나중에 복숭기 만들어줄 거야. 그래, 그래. 괜찮아요. 떠들어도 돼요. 아 여기 아이패드를 다시 준이 많이 하고 있어요. 느꼈을 때도 근데 멤버들이 참 팀을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정한이 형도 이렇게 되게 차분하고 듣고만 있어도 피곤해 보이고 이러지만 진짜 팀을 많이 생각하는 형이야. 얘가 진짜 많이 생각해. 진짜 팀 많이 생각해. 진짜. 정한이 형이 진짜 그래. 얘가 옆에서 계속 듣고 있는데 얘는 그냥 듣는 게 좋은 거야. 지금 DJ처럼. 근데 얘가 말해보잖아? 얘가 진짜 팀 제일 팀을 많이 생각해. 내가 얘기를 해봐도 나도 깜짝 놀랐어. 진짜로 얘는 거의 뭐 우리밖에 없을 정도로. 그러니까 정한이 형은 나 그 말이 되게 감동해. 나는 내 팀을 나도 진짜 난 이거밖에 없는데 그 이게 애들이 쉽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런 말에 되게 진짜 감동을 했지. 나도. 부끄러워. 아 왜? 아 심지어. 근데 진짜 다 그럴 거야. 우리 팀이 진짜 그래서 팀이 더 이렇게 좀 오래 또 유지. 난 우리 팀이 되게 진짜 특별한 거 같아.